안녕하십니까. 자산기 숲속 마을 박근 원장입니다. 어제 제주 캠프를 잘 마무리하고, 어제는 딱 요맘때가 이 충령산 단풍이 절정일 때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 있는 식구들이랑 이 충령산 단풍 구경을 갔어요. 날씨가 약간 흐려서 단풍이 별로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마침 또 가니까 너무 단풍이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 화면에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 충령산 단풍이 설악산보다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다음 주에 되면 한 번 더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내년에 또 단풍 구경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먼 미래를 또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힐링 캠프를 이제 제주에서 6박 7일 동안 했어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힐링 캠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참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저희 캠프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대장암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에서 이 제주 캠프에 또 참여하기 해가지고, 처음에 위아자키현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간사이 공항을 간 거예요. 간사이 공항을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와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왔어요. 근데 이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국내선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캠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전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깐 그 시간이 맞아가지고 찾았는데 도저히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그럼 내일 오세요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또 언니가 이제 김해 쪽에 사셔가지고 김해공항으로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김해공항에서 내일 가는 이제 이 비행기표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침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하고 함께 가는 그런 자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비행기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저희들과 하루 전에 이제 먼저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캠프 한번 올라고 공항 다섯 군데를 들리고 비행기를 세 번 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한 대여섯 번 정도 저희 캠프에 오고 또 여기 오셨는데,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시집을 가서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한 30~40년을 잘 지내시다가 암이 걸려서 아주 그냥 수술만 하고 바로 이상구 박사님 뭘 알게 돼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저희 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캠프들을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5년, 6년째 지금 돼가지고 거의 완치라는 이런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판정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캠프에서 이제 사실은 이분이 평지만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오르막이 올라가면은, 오름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힘들어서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뒤처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어성생하고 올라갈 때 거기가 꽤 높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틱을 잡고 천천히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거의 한 8분 응수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지나서 이제 그 윗세 오름을 올라가는데, 윗세 오름도 처음에는 밑에서만 조금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이런 생각으로 가셨는데, 이게 어성생학에서 이제 이 근육들이 평지만 쓰는 근육과 오르막에 올라가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지만 건드는 분들은 오르막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육들이 또 생기고 풀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풍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아, 근육이 생겼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암 이후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한 달씩 뭐 보통 이제 일본 갔다가 오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참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캠프에서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움이 많이 되죠. 이또한 분은 이제 그 혼자 여행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분은 항암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해서 예, 며칠을 지내봤는데 며칠째 한 2, 3일째 되는 때부터 이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그 할까 말까라는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좋은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방향으로 뉴스타트 생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이제 심호흡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심호흡하는 거, 이잠잘안올때 심호흡 많이 하고 또 이제 통증 있을 때 심호흡을 많이 해서 또 많은 해소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혼자 여행 매일 다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여자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가족이나 신랑이나 결혼하고 나면은 다 이제 혼자 여행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30대 38살 때 그때 아마 그 갱년기 비슷한 거 갱년기가 아니라 뭐그 뭐야 우울증 비슷한 거 혼자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한번 오시고 나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것을 매일 보고,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암에 대해서 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치유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암 캠프에 이 힐링 캠프에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분은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위세오름을 오르는데 사실 이게 자기 체력도 되지 않고 이제 병풍바위까지만 가면은 이 병풍바위 정도 가면은 한 70%는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걷는 것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위세오름이 나타나고 이제 평지거든요. 그런데 그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이제 그 위에까지 올라와서 끝까지 다 이렇게 전망대도 가보고 위세오름 거기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편두통이 있고 또 낮잠도 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캠프 기간 중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건강식 먹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오름 오르고 운동하고 또 맛집에 가서 건강식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피곤하셨는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고 이런 효과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또이 서로 환우들 간의 이 치유 경험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이 편두통도 싹 없어지고 낮잠도 자게 되고 그리고 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혼자 여행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새로운 것이 보이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서 참 좋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분은 이분은 이제 저희 캠프에서 만난 지가 3년 거의 4년째 돼 가는데 이분은 뭐 뼈전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 관리하고 항암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저희 캠프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항암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항암 효과를 봤느냐, 또 그리고 지금 그게 해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뉴스타트가 이 생활이 최고다 이러면서 이분은 이제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런 여행 같은 거 다니면서 이제 자연치유 뉴스타트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하나 한 거는 비타민 C 고용량 이거 해가지고 조금 효과를 보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올 5월 달부터 맨발 걷기를 했다는 거예요. 맨발 걷기. 그런데 그 전에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통증도 심하고 이렇게 지냈었다 그러죠. 했는데 5월 달부터 이제 집에서 맨발 걷기 하루에 뭐몇 시간씩 산을 다니고 이제 거기 하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이제 대부도에 나가 가지고 바닷가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이제 맨발 걷기를 했는데 통증이 싹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뼈에 있는 거 통증이 굉장히 아프고 이랬는데 그 통증이 싹 사라지고 발을 보니까 완전히 그 아프리카 발그 원주민들 발이 있잖아요. 발바닥만 약간 하얗고 뭐 위에는 까맣게 해가지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몸이 너무 좋아지고 얼굴 색깔이 그냥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맨발 걷기에 대한 이런 효과, 그리고 오랫동안 이 적을 했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분은 저희 캠프에 사모님이랑 오신 지가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프셔서 오시고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 만났던 장소고 또 캠프고 이래서 거기에 추억 여행 겸또 봉사도 할겸 이렇게 오신다고. 저는 이제 이분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은 이런 캠프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여기를 떠나버리고 이러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전화도 연락도 없고 그냥 이 참가비만 입금을 했길래 이러면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분이 오실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서로 또 위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분의 경우가 정말 중요한 변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그 난소암이었어요. 난소암. 난소암이고 이제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뭐 하고 이랬는데 이 복수도 차고 부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이 유튜브 영상에 실시간 구독자라고 자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영상 뜨면은 바로 그냥 구독하고 이래 가지고 오랫동안 제 영상을 지켜봤답니다. 그래서 꼭 오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시고 나서 오시기 전에 이제 복수를 이제 뺐어요. 왼쪽 다리에도 부종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캠프에서 하는 그 일정대로 하고 이제 저녁에 경험 이제 치유 경험 나누기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이랬는데 3일째 되는 날 이분하고 이제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이 그분하고는 이제 그 이런 시설들에서 만났는 이제 언니인데 그분이 이제 보고 다리를 보고 야, 너 부종이 없어졌다 이러고 다리를 보니까 부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다음부터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도 원래는 이제 빼고 나면 한 2, 3일, 3, 4일 지나면 복수 천자 해도 금방 이게 들이 차거든요. 근데 이 복수도 이 차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좀더 가볍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단기 숲속마을에서도 이제 복수 차신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빵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단은 순환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기뻐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요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힐링 캠프가 거의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평에서는 했지만은 이제 제주나 이런 데 외지에서 한게 사실 거의 2년 만에 하는 건데, 그래서 늘 이제 힐링 캠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여행 암환자한테서 여행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매일 암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 여행 가고 여기에 가평에서 여기에 요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일 한쪽에서만 돌고 이러면 정신이 머리가 안 좋아. 맨날 암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이러지 말고 좀 바깥에 나가서 보자. 이래서 가지고 이제 매일 차를 매일은 안 나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이제 산을 올라가고 또 이제 다음 날은 또 다른 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또 힘들면은 이제 안에 있는 원에 있던 생활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는 일주일에 집을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시설에 제가 2년 생활을 했는데 다른 시설에 갔을 때는 이제 일주일에 3일은 서울서 생활을 하고 3일은 이제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소풍 다니는 기분이에요. 몸이 좀 피곤하고 뭐 나쁜 음식 좀 먹고 막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정화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여기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음식 먹고 다니고 운동하고 뭐 이래 가면 또 너무 또 무료해져. 그래서 또 현실 세계에 나가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또 한번 보고 가족들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이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암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거죠.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말 그대로 자연 치유의 기본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뉴스타트의 기본적인 조건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은 6박 7일, 예전에는 9박 10일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몸의 변화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거고 자기가 경험해보면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됐다. 안전한 이 소통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은 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힐링 캠프는 이런 식으로 작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럼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보람 있게 사실 캠프를 마무리했고. 또 이제 이게 제 자랑 같지만은 모든 분들이 좋은 장소, 매일 바뀌는 장소, 음식 이런 거에 감사했어요.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저도 나름 최선을 이분들한테 어떤 추억을 안겨드리고 또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캠퍼가 그분과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할 때마다 헤어질 때, 아, 이분과 내가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드리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암 치유, 암만 생각하지 말고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그러면 좋은 또 몸의 변화도 있고 기분도 달라질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캠퍼는 11월 16일에서 22일까지 또 6박 7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몇개 없어요.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빨리 끊으면 싸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뵐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도 잘좀 해주시고요. 이 블로그나 밴드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댓글 한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이 이 파워블로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동안에는 그런 시스템을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팅만 하지 마시고
이 밴드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링크되어 있는, 또이 유튜브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댓글을 한 줄만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